하이. 자, 먼저 모닝케어 첫 번째 패드 사용해 줄게요. 엘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토너 패드고요. 이거 건성이신 분들 지금 계절에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속건조는 잡아주면서 너무 끈적이거나 촉촉한 느낌은 아닌, 피부가 완전 민감성이시라면 이런 닥토를 안 해주시는 게 좋지만, 저는 아침에는 이렇게 패드로 결 정리를 해줘야지 뭔가 딱 개운하더라고요. 뭐 아침에 폼클렌징으로 이렇게 얼굴 세안을 해줘도 되는데, 그거는 피부 타입마다 추천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나이트 케어 때립 슬리핑 마스크를 항상 듬뿍 얹어주고 잔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바르고 잔 거는 요거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EX 체리 블라썸 에디션인데요. 요렇게 생긴 거 말고도 원래 유명했던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도 되게 잘 썼고, 그리고 요즘에 또립 슬리핑 마스크 자체가 좀 다양하게 잘 나오는 편이어서 요거 입술 각질 케어를 진짜 잘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술 각질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밤에 이렇게 듬뿍 얹어놓고 자면은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그냥 알아서 벗겨져요. 이것도 양치하다가 좀 벗겨진 상태긴 한데, 이렇게 패드로 정리하면서 나머지를 닦아내주면 눈에 보여요. 이 입술 각질이. 저는 그냥 립밤 정도로는 케어가 안 돼서 항상 이렇게 립 슬리핑 마스크를, 어머. 립 슬리핑 마스크를 써줍니다. 여행 가더라도 립 슬리핑 마스크를 꼭 챙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달바 세럼 써줄 건데요. 요거는 지금 양 자체가 좀 적기도 하지만 다 썼어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리징 세럼. 이거는 사용감은 너무 좋은데 조심하셔야 될게 이렇게 짤때팍 튀겨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울들이 조금 더러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손에다가 짠 다음에 얼굴에 올려주시고,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영상 보고 싶으시냐고 여쭤봤는데, 괄사하는 법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이 부은 편은 아니지만, 괄사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할때이 달바 세럼이 궁합이 좋아요. 살짝 오일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마사지 기구들이 스무스하게 움직이거든요. 뭐 나이트 케어할 때는 크림을 바르고서도 해주는데, 이렇게 아침에 모닝 케어할 때는 요 정도 세럼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수분으로만 충전되어 있는 세럼들은 좀 금방 마르는 편이어서 요렇게 오일 마사지 해주듯이 발라줍니다. 그리고 요거 자체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괄사랑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아, 이거는 필리밀리 괄사거든요? 근데 또 제가 마사지를 엄청 좋아하고 괄사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괄사들과 마사지 기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궁금하신가? 제가 마사지 기구도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거 후기도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또 마사지 도구들 같은 것도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사지도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핵심만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리프팅을 시켜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 앞에 있어서 필리밀리 괄사를 쓰고 있긴 한데,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마사지를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도구를 다르게 쓰거든요. 그리고 혈자리나 독소가 쌓이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금방 붓기도 사라지고 얼굴 라인도 좀 예뻐져요. 특히 여기 목 풀어주는 게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너무 시원해. 이게 그냥 딱 비교하기엔 좀 어려운데, 아주 살짝만 했을 뿐인데 얼굴 라인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럼 마저 여기도 해줘야지. 이렇게 나머지는 쓱 흡수를 시켜주시고, 자, 요렇게 하고,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킨 이유가, 제가 잼소 마켓 공지 영상에서 기름샘 청소를 한다고 했더니, 요거 눈 기름샘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많이 여쭤봐 주셔서, 제가 오늘 그걸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마스크를 다 닦아냈더니 너무 건조해져서 립밤을 살짝 발라놓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파티온의 코랄밤이라는 컬러 립밤인데요. 요거 컬러도 예쁘고 립밤의 역할을 톡톡히 해줘가지고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 슬리프 마스크를 걷어내고 이렇게 발라놓고서는 진행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입술이 너무 따가울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좀 뻑뻑하고 뿌연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기름좀 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게 필요한데요. 요게 그냥 안대가 아니라 안쪽에 이 겔? 찜질팩 겔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없으신 분들은 그 성형외과에서 시술하면 주시는 아이스팩, 그 찜질팩이 얼려서 쓸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실 분들이 더 많으시겠구나. 요런 찜질팩은 다이소에서도 그냥 팔아요. 아니면 스팀타올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데워옵니다. 저도 지금 데워오도록 할게요. 자, 데워왔습니다. 진짜 꼭 이게 아니더라도 눈가를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거면 괜찮거든요. 수면 안대 같은 경우도 따뜻하게 눈을 데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자, 이게 너무 뜨거우면은 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수건 같은 걸로 한번 감싸가지고 보통은 누워서 눈 위에 이렇게 두고 기다립니다. 저는 그 어떤 박사님의 식탁 보감인가? 그 채널에서 안구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눈 기름샘 청소를 알려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보고 따라하다가 이제 저는 손에 익어서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구건조증과 기름샘 청소의 원리나 정확한 과정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은 박사님의 영상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영상에서는 10분 정도는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참을성도 없고 사실 그 정도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이렇게 대고 있어주는데 그래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온찜질 자체도 조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없는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못 해주고 오후 출근이나 저녁 출근 때 가끔 해주는 걸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주는데 이걸 해주면 확실히 좀 더 효과가 좋긴 하지만 이걸 안 해주더라도 그래도 기름진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놓고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다.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얹어놓은 채로 조금 누워있다가 왔고요. 자, 이렇게 떼면은 눈가가 엄청 사르르르 녹는 느낌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눈꺼풀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슥슥 부드럽게 눌러서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고요. 깨끗한 면봉 있죠? 이 깨끗한 면봉을 준비해서 여기다가 인공눈물이나 식염수 같은 거를 살짝 묻혀서 촉촉하게 만들어주시고 눈을 이렇게 좀 눌러서 속눈썹 모근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눈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줍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미처 닦이지 않은 마스카라 잔여물들과 약간 노란 액체 같은 게 묻어있어요. 이게 기름이에요. 오른쪽도 이렇게 쭉쭉 내려가지고 눈을 까뒤집은 다음에 반대쪽으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이렇게 훑어줍니다. 이게 화면상에서는 잘 안 잡힐 정도의 노란 느낌인데 눈이 진짜 뻑뻑하거나 이런 기름샘 청소를 잘 안 해줬던 날에는 이게 더 찐득하고 진짜 눈곱 같은 느낌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더도 해주는데요. 이때 면봉을 절대 아끼지 말고 오른쪽 눈 위, 눈 아래 하나 그리고 왼쪽 눈 위, 눈 아래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네 꼭지를 이용해서 분리해서 닦아주세요. 이 눈 아래도 이렇게 잡고 위쪽으로 살짝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여기도 묻혀가지고 이걸 렌즈 끼듯이 이렇게 내려주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기름샘 청소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가 막혀있으면 눈이 좀 더 뿌옇고 안구건조증이 자주 온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청소를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눈 찜질까지 하는 거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그리고 눈 찜질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까디 짚고서 면봉에다가 인공눈물 묻혀서 닦아주는 거는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이 정말 좀 말끔해져요. 개안하는 느낌? 그러면 선크림은 랑콤 선크림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일반 메이크업 하듯이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게 톤업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좀 뽀샤시 해줬는데 저는 마저 메이크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눈 기름샘 청소법 그리고 괄사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모닝 스킨케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